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에 군대를 파병해서 도와준 데 참 고맙게 생각하고, 이건 뭐 혈맹인데, 혈맹. 네. 그런 나라에 와서 또 그 뉴질랜드와 또 국민들께 진짜 고마운 인사를 얘기해 드립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 무대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은 뭐 그런 여러분의 뉴질랜드 국민들의 지원과 국가의 지원이 큰 힘이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민주평통자문회의는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하나하나 챙겨서 통일에 대통령의 자문을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세계 우방으로부터 저는 함께 가겠다는 그런 동의와 약속을 또 받아내고 있습니다. 힘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시피, 그래서 그런 것들 국방력이라든지 안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공개를 다 할 수 없어서 그렇지,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단 우리가 핵을 보유하지 못한 그런 것이 국제적으로, 그거는 이제 핵 우산 하에, 미국의 핵 우산 하에 그런 나라가 많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대부분 자유 우방 국가가 평화를, 평화 협정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준비를 하고, 단 한 가지 이제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남남 갈등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자꾸. 그 나라 우리 한국에도 보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 그렇고 이 세대별로도 그렇고 이게 흩어져 있는 이 부분을, 갈등의 부분을 지금 많이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이게 갈등. 그리고 이런 갈등을 빨리 소통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해소하고, 또 제가 오늘 뉴질랜드에 온 것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공지하는 게, 어떤 블라인드를 치거나 또 아니면 뭐 이걸 방향을 바꿔서 엉뚱한 얘기를 하거나 하는 그런 거를 안 하니까 절대적으로 그런 편견을 가질까가 제가 좀 우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부회장님 앞에서 협의회의 존재 가치와 대통령 명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어떤 편견을 조성할 이유가 추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설령 있더라도 양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수석부회장님의 기중을 기자회견 뭐 제대로 했네. 예예. 예, 맞습니다. 뭐 시간도 많이 오셔도 국민을 다 못 빼시고 전달하고 좋습니다. 대통령 두 분 되니까 뭐 완전히 많이 갈궜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뉴질랜드 헤럴드 말씀을 강조를 하셨는데, 우리 협의하고 한번 같이 공동 간담회 한번 하십시다. 나도 영어를 할 줄 아니까. 부회장님 오셨을 때가 중요한 거지. 부회장님. 글쎄 아니니까. 우리가 인터뷰하는 소용이 없어요. 잇몸 없이, 이빨 없이 잇몸도 되잖아. 그런데 앞으로 하자. 우리 국내 갈등도 마찬가지로 남남 갈등도. 예, 예. 남남 갈등은 북한에서 노리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지역별로 가르고 뭐 전부 갈라. 더 갈라질 수 없을 정도로 그 북한의 지형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The first thing we found about Manokahani was that if we added an enzyme to destroy hydrogen peroxide, which is the substance that all other honey contains to give it antibacterial properties.